저 화면 한번 봐주시죠. 저게 무슨 학원일까요? 사시학원, 대입학원, 공무원학원. 저게 바로 변호사 시험 준비하기 위한 학원이에요. 로스쿨 생들이 저길 다니는 거예요. 다음 장. 급비 특강. 또 다음 장. 핵심 체크. 로도 모자라서 또 다음 장. 인터넷 동영상 강의까지 있습니다. 우리의 존경하는 오수근 교수님께서 내주신 자료집에 보면요. 90쪽에 보면, 로스쿨이 도입됨으로써 그동안에는 고시원에서 시험 준비만 하던 사람들이 교실에서 이제 법학을 공부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적은 저렇습니다. 왜 도서관에서 전부 왜 사법시험 준비만 하냐? 대학교 교수들이 눈꼴이 새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사법시험 없애고 로스쿨 우리 대학에다 만들면 좋을 거 아니냐 해가지고 만들었더니, 그러면 뭐 법학 개론 뭐 멋있는 책도 가져와서 보고 좀 그래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아예 학원 대학교 도서관에 안 와요. 보셨잖아요 아까 그거. 그거로 다시 맞춰요. 첫 번째 화면. 아예 학원으로 뛰어간다니까 이제. 응? 그전에는 도서관에서 사법시험 과목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아예 학교에 오지도 않고 학원에 가서 저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오수근 교수님 그 90쪽에 보면 예상 답안을 달달 외우는 공부에서 경쟁력 있는 법률가에게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공부를 하게 됐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실상은 이렇다 이겁니다. 이게 제도의 취지와 이론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사시 낭인을 결국 로스쿨 낭인으로 만들었는데 그 문제점은 더 심각합니다. 사시는 보다가 하다 안 되면 포기하면 그만이죠. 로스쿨은 그 돈 들여가지고 로스쿨까지 나왔는데 계속 변호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제 60%대까지 가서 이제 50%대까지 가면 그러고 어떻게 창피해서 이거를 그만둘 수가 있어요. 이 로스쿨 낭인 정말 심각한 거다 이겁니다. 그나마 5년 동안 5번만 응시 기회가 제한돼 있어요. 이거 완전히 사람 아주 망가뜨리는 거예요. 로스쿨은 나왔는데 변호사는 안 되는 거로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맙니다. 변호사 시험이 그렇게 힘들게 해서 합격이 됐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취업률은 69%. 법조인이 되는 확률은 비율은 45%. 이겁니다.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뭐 이제 와서 이걸 가지고 목청을 사실 높일 이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낸 제도거든요. 이게 로스쿨 제도가. 다 아시잖아요. 여기 사시 한번 돼가지고 변호사 돼서 떵떵거리면서 하는 게 눈꼴이 쉬어서 뭐 국민의 무슨 뭐 사법 접근권 보장 뭐 서비스 뭐 질적 강화 이런 미명하에 이래서 어떤 제도 법이 도입될 때는 법 제도에 이런 증오 적기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거기다가 도대체 눈꼴 셔가지고 그런 거를 법 제도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거는 예견된 참화입니다. 예견된 참화. 다 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변호사라고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같이 너네만 왜 그렇게 돈 많이 받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놓고 뭐 이제 와서 이제 뭐 잘할 수 있습니다. 취업 잘 시킬 수 있고 취업 우리 학교 많이 됩니다. 웃기지 마세요. 그러면 그 로스쿨 제도 그거에 맞지가 않아요. 다 같이 못 살아야 돼요. 취업도 잘 못하고. 응? 변호사 돈 못 벌고. 그래서 제 아들 로스쿨 안 보냅니다. 안 보냅니다. 자, 로스쿨에 들어갈 때도 현대판 음서제라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뭐 다양한 사회 경험에다가 법학 지식을 뭐 접목해서 뭐 훌륭한 법률가를 양성해? 웃기지 마십시오. 예?
로스쿨에 들어가는 5년 동안 통계를 뽑아왔더니 로스쿨에 들어가는 입학생의 82%가 30세 미만. 30 넘으면 못 들어가요, 로스쿨도. 그나마 스카이라고 불리는 소위 명문 3개 대학에는 거의 100%. 얘들이 어디 가서 무슨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해요. 우수한 학생이 다 거기로만 옛날 고시 사시하듯이 스카이 로스쿨에 전부 들어가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거의 100%가 20대라는 거예요.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예? 그렇게 엉망이니까 로스쿨 폐지하자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라도 좀 남겨놓자.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침몰해가는 로스쿨을 계속 붙잡고 그렇게 해서 로스쿨 교수님들은 뭐 어떻게 해볼지 모르지만 우리 애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사실을 남겨놓으면 로스쿨 제도가 뭐 형해화된다? 이제 또 다 사실을 몰려갈 텐데 로스쿨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뭐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여태까지는 다 잘하고 있다고, 잘할 수 있다고 해놓고 사실 조금만 남겨놓으면은 이제 또 다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안 됩니다. 말도 안 맞고,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로스쿨 제도를 뭐 우리가 언제까지나 우리 국민들의, 우리 아이들의 그 부담으로 이거를 보호해주고 지탱을 해줘야 됩니까?